시간은 금입니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금이다. 그렇죠. 그렇죠. 요즘 금값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아. 진짜. 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금이 맞아요. 진짜로. 아무리 떨어져도 금은 금이죠. 아무리 떨어져도 금은 금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왜 시간 죽인다는 말이 있죠. 시간 죽인다, 시간 버린다, 뭐 이런 그렇죠. 말들이 킬링 타임. 네, 킬링 타임. 용 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 그 시간이 되게 좀 뭐랄까 사실은 킬링 타임이 아니라 그 사람의 힐링을 위한 시간의 그거 어떤 사용인 거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시간 자체가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금인 것 같아요. 금이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렇죠. 사실 시간만큼 정말 중요한 재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굉장히 재화의 편차가 진짜 심하지만 결국에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져 있는 재화가 또 시간이기도 그렇죠. 하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똑같은 소스에서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되는 건데 그거를 뭐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워낙에 결과물이 달라지기 때문에 또 금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기타를 뭐 10년 동안 둘이 열심히 쳤을 때 누군가한테 시간이 더 주어진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똑같이 같은 노력을 했는데도 어쨌든 그 재화를 활용하는 그렇죠. 게 달랐기 때문에 다른 결과물이 나오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런 시간에 대한 시간을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쓰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 때문에 드래곤볼의 시간과 정신의 방이라는 하루 있으면 1년치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상상력이 등장하는 게 아닌가.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재화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상력. 시간과 정신의 방. 시간과 정신의 방 시험 기간에 네. 이 시험 기간에 벼락치기 하면서 시간과 정신의 방 들어가고 싶다 생각 한 번이라도 안 해본 사람이 있을지. 아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뭐 어쨌든 정말 중요한 재화지만 결국에는 뭐 모두에게 동일한 재화니까 네. 네, 또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되게 희망적인 이야기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그 동일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동일하게 사라지는 것도 되게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네.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게 네. 뭐 다들 하는 생각이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그 뭐 저희가 맨날 튜토리얼을 얘기하면서 시간 죽이는 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죄송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왜냐하면 이건 백신 같은 거예요. 맞아. 적당히 죽임으로써 이게 진짜 소탐대실이라니까. 연초에 한 달 빡세게 보내고 열한 달을 멘탈 나가가지고 힘들게 사는 것보다 약간 적당한 텐션으로 한 달 버리고 그 다음 한 달은 또 버리고 꾸준히 버리는 게 낫지 않은가. 12달을 꾸준히 아우 멋지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열럽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시간은 금이지만 금값은 떨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아무 의미 없는 인트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봐 지금 우리가 인트로로 날린 시간도 얼마 시간을 많이 죽였어 지금. 아 미치겠다. 빨리 해요. 네 이제. 알겠습니다. 리뷰합시다. 자 여러분들 시간 죽여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오늘은 길드 USA의 D202 모델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콘서트 바디 모델을 하면서 이게 사이즈에 비해서 뭐 하세요? 아니 대부분의 기타가 여기 안에 이제 브레이싱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여기 지금 보이세요? 저 뭐 뾰족한 거 뭐야? 그러니까 저거? 이게 브레이싱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안쪽에 안쪽 브레이싱이 따로 한 개가 더 들어가 있어요. 되게 신기하게 무슨 송곳니 하나 튀어나온 것처럼 여기도 있어요. 목재가 이렇게 이빨이 네. 싹 나와 있네요. 굉장히 독특한 네, 형태의 보이실라나? 네, 사운드 보이시나요? 저거 사운드 홀 안에 저 안 보일 것 같아요. 여기 안에 보이세요? 뾰족한 송곳니 같이 튀어나와 있거든요. 안에 사운드 홀 안에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이런 독특한 느낌의 네, 상판 그 목재 구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D202 모델 310만 5,500원, 동일한 가격에 할인가 232만 9,000원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목재 스펙 동일한데 전체적으로 사이즈에서 어떤 소리의 차이가 나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106.5cm의 전장이고요 무게가 2.03kg로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약 한 20% 정도 더. 네. 사실 요 정도가 원래 이제 어쿠스틱 기타의 무게인 거고. 맞습니다. 아까 그게 너무 가벼웠죠. 가벼웠죠. 네. 그럼 이건 좀 더 중점이 훨씬 더 보강된 사운드가 네, 나겠네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두께 119mm, 9플랫 뒷둘레 75mm고요. 쉐입 드레드넛, 상판 솔리드 마호가니, 측구판 역시 솔리드 마호가니, 피니시는 사틴 내추럴 피니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마호가니 C쉐입 내기고요. 그리고 길드 빈티지 스타일 오픈 기어, 크림 버튼의 20:1 기어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일리톨. 네, 자일리톨
헤드 머신. 네, 앞쪽으로 와서 본넛 보실 수가 있고요. 너트 너비는 43mm로 오히려 이게 독특하게 지난 시간이 핑거 스타일용 너트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요. 오히려 이게 반주용, 딱 스트로크용 너트 너비를 가지고 있네요. 지판은 인디안 로즈우드고요. 공률 305mm 반지름, 스킬 길이는 되게 특이합니다. 25와 8분의 5인치, 그래서 651mm. 네, 굉장히 독특하죠. 보통은 이제 648mm 하면 25.5인치고요. 626인치 막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650.9mm. 이건 또 처음 보네요. 특이하다. 네, 프렛은 20프렛까지 있습니다. LR벡스, VTC, 그리고 브릿지, 인디안 로즈도 올라가 있고요. 이 너트 한번, 이게 넓어 보이는데 이게 43이란 말이야? 네, 역시 의심병이 도쳤지만 네, 43이 맞았습니다. 확인해야 되네요. 네, 확인해야 되죠. 아닌 것 같은데요. 바로 제 네. 줄자 꺼내는 게 거의 습관처럼 돼 있죠. 네, 길드 기타가 창립된 게 52년도란 말이죠. 52년도에 창립이 되고 68년도에 등장한 모델입니다. 첫 등장한 지 50년이 조금 지났네요. 그렇습니다. 오래됐네요. 역사는 유후한 브랜드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뭐 저음 매력 3대장 한번 네. 보겠습니다. 어떤지. 좋죠. 네, 입단이 좋네요. 이게 예전 길드 매력을 그리워하셨던 분들에게 새로운 어떤 뭐랄까 구매욕을 자극시키는 네. 그런 시리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좋네요. 듭니다. 좋네요. 네. 자,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길드는 6, 5, 4번 줄이 진짜 멋있어요. 남성의 냄새가 살 그 목욕탕 스킨 냄새 목욕탕 스킨 냄새 6, 5, 4번 줄 목욕탕 스킨 냄새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뭐 조정을 할 게 없네. 그죠.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보통 우리가 중저음이 많으면 그걸 부담스러움 이제 깎자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중저음이 분명히 확실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깎을 뭘 필요가 깎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그치? 뭘 어떻게 깎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맞아요. 그냥 그 어떤 크런치한 중저음이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시간에 했었던 이제 M20 같은 경우가 그 중음역이 약간 좀 이렇게 꽁꽁거리는 소리. 네, 왜 그랬냐면은 약간 그게 이 사운드의 그 무게감을 바디의 크기가 좀 못 받아내는 네, 느낌이라면 맞아요. 이건 이걸 충분히 받아주니까 네. 그 미들에 있었던 그 약간 성격 나쁜 소리들이 싹 사라지는 전혀, 느낌이 들어요. 전혀 없네요. 네, 아주 좋습니다. 핑거 들어볼게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스킨 냄새, 스킨 냄새. 네. 맞습니다. 이게 뭔가 느낌이 확실히 그
목가적인 그런 느낌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맞아요. 목가적이면서도 남성적이고 굉장히 넓은 느낌. 네, 맞아요. 드넓은 초원 펼쳐져 있는 것 같은 좋네요. 그런 느낌. 거기다 이제 명함 씨가 남성적인 그런 느낌이라고 하셨잖아. 약간 그 냄새. 약간 그 느낌이 그 미국 냄새 나는 아. 그 약간 카우보이 느낌 나는 거 있잖아. 약간 아, 가을의 전설 브래드 피트 같은 느낌의 막 그런 막 맞아요. 말장화 신고 이런 느낌이 좀 살짝 떠오르는. 그게 네. 그 길드네 깁슨의 그 남성미는 약간 털북숭이에요. 네 맞아요. 약간 이런 느낌. 근육질의 느낌이라면 길드의 느낌은 약간 호리호리하면서 약간 잘생긴 그런 느낌. 그 제가 말씀드렸던 네, 그런 느낌. 그 카우보이 느낌이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카우보이 느낌. 있고. 멋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깁스는 약간 이런 좀 네, 무락부락한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네, 그래서 이 남성미 중저음 3대장 마틴, 깁슨, 길드까지 색다른 네. 매력. 어쨌든 오, 네, 전부 다 남자 목욕탕 스킨 냄새를 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가 아닌가 그런 생각. 야, 이게 오랜만에 길드 본연의 매력이 뭐였는지 기억나는 사운드를 아, 맞아요, 들려주고 맞아요. 있습니다. 맞아요. 저는 굉장히 반갑습니다. 이건 어떤 거 들려줄 건가요? 네, 그래서 기억내. 기억내. 센터 오브 메모리즈. 아, 그렇죠. 센터 메모리즈. 우리의 그렇죠. 그 어린 시절 뇌리에 그렇죠, 박혀 그렇죠. 있는 남자 목욕탕 그렇죠. 스킨 추억의 냄새. 향기. 네, 추억의 향기. 스킨 냄새. 네. 센터 오브 메모리즈로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맞고 왔습니다. 야, 이게 바로 이 향수를 자극하네요. 그렇습니다. 자, 독특한 느낌의 이 저역대의 울림, 이게 길드의 매력이다라는 거를 잘 보여주는 견본 같은 사운드였고요. 이제 여기서 조금씩 디벨롭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아, 저 좀 기대돼요. 네, 기대돼요. 이제 두 대째인데 이 네, 정도면 이 정도면은 저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네. 훨씬 좋아질 것 다음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가격이 또 그렇게 많이 안 튀어요. 40인데 260만 원이니까 뭐 30만 원 올라가는 거잖아요. 사실 55에서 갑자기 500만 원으로 튀기 전까지는 일단 다음 시간에 퀄리티에 좀 향상이 있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 생기네요.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목재의 차이인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마 사이즈나 네. 뭐 이런 거 비슷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이제 스프루스에서 나오는 그 네. 매력을 어떤 감성을 갖고 있을지 보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D20의 독특한 감성 잘 들어봤고요. 시청자 안주평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안주평은 후루쿠의 옐로우 플러스 이거 요행환가. 아, 이거 엄청 좋았죠. 네, 엄청 아주 좋았어요. 좋았죠. 네. 뭐 후루쿠 지금 뭐 정말 여러분들 다 충격에 빠질 만큼 굉장한 퀄리티를 보여줬었는데요. 네, 여기에 류마티스맨님, 왜 여태 이 회사를 몰랐을까요? 마치 다른 차원에서 포탈이 열려 깜짝 등장한 듯한 느낌이 듭니다. 고차원의 외계인들이 지구에 온다면 가장 좋아할 브랜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줄 평이 정가로 터지는 소리, 낯선 행성에서 고향 은하를 보았다. 이렇게 보여요. 네, 한 줄 평 멋지게 해주셨습니다. 멋지네요. 네,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예전에 그 브래드 피트를 보면서 와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라고 안 했던 사람이 있을까 싶네요. 그렇죠. 네, 예전에 브래드 피트를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빵바리 형. 아, 맞아. 피트 4명 그랬죠. 맞아요. 빵바리 빵바리 형. 빵바리 맞아.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EQ잉의 감성에서 사실 이 저음이 그냥 단순히 이렇게 부스트가 된 게 아니고 뭔가 여기 숨겨진 지하 공간이 더 있을 것 같은 것 같은 느낌의 저음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남자의 로망 지하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극적인데?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지하 공방 같은 거 있잖아요. 아, 네네네. 그렇죠. 아, 그렇죠. 차 막 이렇게 차고 장비 차고 있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지하 차고라고 바꿔야 되나? 지하실 좀 그래요. 남자의 로망 지하 공방. 이렇게 뭐 그렇게 오케이. 네. 죄송합니다. 확실히 이 사람이 이거. 네 점수 몇 대면? 바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네, 사운드였어요. 굉장히 뭐랄까 지난 시간에는 아 길드가 맞아 이런 매력이 있었지 같은 느낌이고 이번 시간에는 맞아 길드는 이거였어, 이거였어. 딱 맞아요. 이런 느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스프루스 탑이 올라간 모델들로 갑니다. 네. 계속해서 사운드 업그레이드 되는 걸 기대를 해보면서 네, 길드 시리즈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